네, 썬데이탐 시작합니다. 뉴엑스 시리즈 쭉 가죠. 튜브맨 오버드라이브 MK2. 아, 얘는 딱 색깔 보면 딱 나오죠. 네, 뭘 복각했는지. 네. 와우. 어, 얘도 그럼 벨크로 있겠네요. 어? 얘는 왜? 아, 이게 이렇게 있는 거구나. 저번 시간에는 아, 이거 하나만 내가 보여줘가지고 아, 안에 이거 두 개 다 들어있네요. 너무 귀엽죠?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드라이브 레벨 톤 굉장히 직관적이게 딱 귀엽게 깔끔하게 세 가지 노브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안에 건전지 없으니까 9V DC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진짜 가벼워. 이것도 170g. 자, 이거 소리 진짜 되게 궁금하긴 해요. 네, 오버드라이브 튜브맨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뉴엑스의 튜브맨 마크2. 뭐 앞서 전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보기만 네. 하면 아시죠? 네, 그냥 초록색 네. 하면 우리가 오버드라이브, 초록색 오버드라이브 튜브 스크레이머. 네. 딱 이거밖에 없어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야. 네. 튜브 스크레이머의 딜레마. 네. 우리는 예. 무조건 초록색이면 나 튜브 스크레이머. 그렇죠. 뭐 오버드라이브는 초록색이어야 된다라는 네. 거를 네. 심어준 정말 무지막지한 놈이었죠. 네. 튜브 스크리머. 네, 그래서 튜브맨 오버드라이브는요, 튜브 스크리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드레인지가 두드러지는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기타 사운드 겉은 튜브 스크리머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겉은 기타 사운드의 엣지를 좀 잡아주면서 좀 부드러운 오버드라이브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었어요. 네. 네, 얘도 마찬가지로 엣지를 부드럽게 잡아주고요. 기타의 좀 그 특성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살려내고 동시에 좀 중음역대가 네, 좀 풍부하고 좀 따뜻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좀 우선 사운드를 들어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워낙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거 좀 비교해서 좀 개인적인 네, 네. 그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팬더의 험버커고요. 네. 바로 갈게요. 좋은데요? 어. 부들부들하니.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왜냐면 튜브 스크리머 우리 알잖아요. 예. 걔는 사실 이렇게 드라이브를 잘 묻히진 않았어요. 제 느낌에는 지금 느낌을 계속 비교해보라고 했잖아요. 그 엣지만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쵸. 맞는데, 근데 이거 엣지 플러스 댐핑. 네, 좀 댐핑감도 있고 좀 영양가도 있고. 어, 그쵸, 그쵸. 뭔가 매끄러운 예, 느낌, 예, 예. 윤기 흐르는 예, 예. 느낌. 맞아, 좀 맞아. 더 생긴 것 같고. 기름이 싹 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노브 한 번, 네, 여기 드라이브 노브고요. 레벨이고 톤이에요. 여기 드라이브 감 좀 다 빼볼게요. 자, 미니멈 하면 0dB 아니고. 자체도 그렇게 막 찌그러지는 정도의 네, 네. 그런 하이톤까지는 안 가네요. 네, 그렇죠. 오, 저희 마샬 한번 갈게요. 험버커의 네. 마샬. 드라이브 가볼게요.
아주 윤곽이 뚜렷하고 네. 곱고 예. 우선 드라이브로 하나만 사용하실 때는 드라이브 노브를 맥스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좀 좋아요? 네, 가장 좀 좋을 것 같고요. 톤 메이킹 할 때 그리고 레벨 자체가 지금 워낙 출력이 또 얘도 세요. 네. 디스토션의 게인 부스터로도 그렇죠. 네. 진짜 되게 잘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한번 봐볼까요? 레드락스를 하나 네, 레드락 한번 걸고 드라이브가 뭐 변하는 거 없이 예, 그냥 슉 오, 부스팅 완전 예. 엄청 개인 부스터 완전 훌륭한데? 예, 좋습니다. 아주 오 듀얼리스트 하나만 오버드라이브에 오버드라이브 개인 부스터 이거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거 훌륭하다. 이게 듀얼리스트가 한 40만 원 하는데 아. 이거 두 개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거 소비자가가 5만 8천 원이에요. 그럼 네. 10만 원, 11만 6천 원이요. 11만 6천 원. 네. 두 개 사시죠. 네. 장난. 이거 진짜. 두 개로 하면은 부스팅 효과 또 똑같이 나올 거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와. 아 이거 팬더에 놓고 네. 듀얼리스트로 한 번 더 밟은 다음에 하나만 밟아볼게요. 네네. 드라이브 한... A만 밟고요. 너무 좋아. 와. 부드럽고. 진짜 부들부들. 예, 그리고 이 감도. 네네네네. 그 연주 감도가 높아져가지고. 네네. 그냥 뭐랄까. 그냥 대문 소리나. 아 진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슉 그냥. 감흥이 예, 예. 이제 바로 되니까. 예, 예. 아 그렇네요. 예. 얘가 튜브 스크리머보다 좀 더 진해졌다고 느끼는 게 튜브 스크리머는 손 떼고 뺄 때마다 노이즈가 되게 심했어요. 그렇죠. 네, 노이즈가 좀 심하다 정도의 느낌이 되게 많았거든요. 얘는 그거에 비해서 노이즈가 좀 감소한 느낌이고요. 예. 물론 게인을 좀 맥스로 하면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 예, 한다, 예. 오버드라이브니까요. 예.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부스팅으로 게인 부스트를 썼을 때도 노이즈가 그렇게 생각보다 없다. 네. 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런치 사운드 이 자체도 좋았고요. 크런치 사운드 플러스 좀 패턴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힘 또한 일반적인 오버드라이브보다는 좀 힘이 좋다라는 느낌이 좀 받았기 때문에 예. 지금 보니까 튜브 스크리머보다 튜브 스크리머보다 조금 더 진한 초록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좀 더 녹즙 색깔 좀 더 우려냈어. 예, 녹즙 나왔어. 녹즙 네. 네. 자 그럼 한 줄 평 주시죠.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오버드라이브 두 대의 시대가 왔습니다. 아하. 두 개씩 사시죠. 그렇죠. 튜브 스크리머를 우려낸 녹즙. 와 진짜 야 나 10년 만에 이렇게 좋은 한 줄 평 처음 들어봤어요. 칭찬인가 네, 욕인가? 칭찬입니다. 아, 네. 너무 딱딱 오 좋잖아요. 아, 그래요. 네. 튜브 스크리머를 우려낸 녹즙. 네. 아, 좀 더 진해 뭔가. 네. 네. 튜브 스크리머 조금 간이 약해. 맞아 맞아. 예, 짭짤하지가 않아. 아 맞아 맞아 싱거, 맞아. 싱거. 얘 좀 간이 된 예, 느낌. 찝찝해. 네. 맞아요. 예, 고소해 고소해. 예. 고소하네. 자 가격 점수 드리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오케이. 자 몇 대 몇? 9.5. 9. 아 9.5. 저 오버드라이브를 생각보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네, 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네. 아닌데. 얘는 만약 굳이 오버드라이브를 내가 사야겠다. 네, 그럼 요거 하나 사. 진짜 네. 이거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뉴엑스에서 나온 튜브맨 MK2와 네. 함께 봤고요. 아 뭔가 좀 진한 느낌의 오버드라이브를 본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뵐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리고 네 사운드 공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저희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